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부터 18일까지는 제58회 도서관 주간입니다. 올해 주제는 도서관, 책과 당신을 잇다라고 하는데요. 작가와의 북토크부터 헌책의 변신, 동네 책방 이야기까지 도내 도서관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서 봄 기운 따라 동네 도서관 나들이 떠나보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첫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보령 방문의 해라고 하는데요. 드넓은 바다를 품고 있는 보령에 가면 볼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풍부해서 봄철 미식 여행지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령의 봄 만나러 지금부터 떠나볼까요? 보령 방문의 해를 맞아 보령의 산과 바다가 우리를 부릅니다. 대천의 수협장 덕분에 여름 휴가 1번지로 널리 알려진 보령. 하지만 바다만큼이나 매혹적인 곳이 또 있습니다. 숲속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나무의 향기와 질감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신선한 먹거리들이 미식가들의 발길을 불러모읍니다. 나들이 떠나기 좋은 봄날, 보령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옵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 보령 성주산자락에 있는 무궁화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가지마다 봄이 무르익는 이곳에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나무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어요? 여기 수목원이기도 하지만 나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기 때문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서 있던 나무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곳은 나무에 대한 생태는 물론 각각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무마다 이렇게 향기도 다르다는 걸 새삼 알게 됐습니다. 편백나무야. 눈 감고 향을 맡고 있으면 여기가 바로 자연 휴양림이에요. 와, 좋다. 이건 뭘까? 농나무. 맞아, 이 냄새도 맡아봤어. 나무마다 각 독특한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체험하는 공간들입니다. 나뭇잎 블록을 올려 영상을 살펴보세요. 벚나무?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나무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도 있고요.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한 동식물들과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오! 배울 수 있습니다. 오! 은은한 나무향이 가득한 이곳은 친환경 나무놀이터인데요. 미끄럼틀을 비롯해 암벽 등반 놀이기구 등 다양한 놀이시설들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와! 죄송한데! 진짜 장난 아니다! 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령하면 바다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나무와 보령, 이거는 잘 연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보령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해양자원과 산림자원이 공존하는 해안산골입니다. 보령에는 다양한 수목원과 산림욕장도 있어서 숲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이곳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장비들이 장난 아닌데? 이곳은 목공의 체험 공방인데요. 내 손으로 근사한 목공예품 한 점 만들어보는 것.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봄직한 로망을 이곳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여기 있는 장비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체험하면은 어린 아이들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목공예 체험은 간단한 문패나 동물인형부터 독서대나 책꽂이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키트로 준비돼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대로 따라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결대로 이렇게. 목재의 질감을 좋게 하기 위한 사포질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부드러워진다. 나무 향도 좋고 만들면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나무 향도 느낄 수 있고 만지면서 이거 부드럽기 때문에 많이 힐링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포질에 이어서 그림 그리기 도전!
좋아하는 그림을 열심히 따라서 그려주면 어머, 저 잘 따라 그렸죠? 정말 잘 그리셨는데요. 이어서 몸체와 다리를 하나하나 연결해주는데요. 전동 드릴을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의 하이라이트, 색칠하기에 들어가는데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보입니다. 정갈하게. 색칠 잘 하시는데요? 이거는 뭐 그리는 것보다 쉽죠, 이거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작품 궁금하시죠? 제 작품을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짜자잔! 빠밤! 세상에 하나뿐인 저만의 작품, 차탁자가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정말 근사하죠? 저처럼 만들기 실력이나 그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여기 오면 금손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저희 연령대별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족들이랑 오셔가지고 나무 향기 맡으면서 힐링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이어서 찾아간 곳은 오천항. 이맘때 오천항에 가면 꼭 맛봐야 할 제철 별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 엄청 싱싱해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네. 다르네, 보령에서 보니까. 그럼요. 요즘 제철인 건 뭐예요? 요즘 제철 맛있는 거는 키조개. 키조개? 네. 압도적인 크기와 맛으로 사랑받는 키조개, 오천항의 명물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제 끌망이라 그래서 이렇게 어망 같은 거로 해서 이렇게 긁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폐각에 상처가 나서 네. 이 안에 있는 내장이 금방 부패를 해요. 하지만 오천항 키조개는 다이버가 직접 한 마리 한 마리씩을 채취하니까 폐각이 상처나지도 않고 깨지지 않아서 이렇게 맛도 그리고 이 신선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퀄리티가 좀 많이 다릅니다. 키조개 백미하면 관자를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관자 본연의 맛을 회로 즐겨보겠습니다. 어머, 도톰하게 썰으셨네요. 저는 이 식감 너무 좋아요. 탱글탱글한데 또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달큰함이 올라오는 그럼요. 것 같아요. 조직감이 살아있죠? 수족관에서 꺼내서 바로 깠으니 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감칠맛들이 그대로 먹으면서 입안에서 이제 전해지겠죠? 네, 이 안에가 그냥 보령 오천항이 여기 입안에 퍼졌어요. 어머나, 그 신선한 서해 바다의 네. 그 미네랄과 함께 더불어서 다채로운. 네, 웃음이 절로 나네, 웃음이. 그렇죠. 이번에 쌈으로 즐겨봅니다. 커다란 상추 위에 관자와 쌈장, 마늘을 올리고 한 쌈 싸서 먹으면 그 맛이 어떨까요? 문어가 이제 알을 배잖아요. 그러면 물속에서 제일 먼저 빼먹는 게 저 관자래요. 그만큼 고단백, 저칼로리, 타우린, 뭐 비타민 A 좋은 게 다 들어있는 거지. 네. 그렇게 영양가가 많은지 몰랐네요. 그럼요. 다시 보여요. 그렇죠. 다음은 초록빛깔 아삭한 채소들과 함께 고추장 양념에 버무려내는 키조개 관자 회 무침입니다. 보기만 해도 입안 가득 침이 고이죠? 와, 초무침! 그쵸? 제 취향 저격! 어머나! 와, 이 새콤함, 달콤함! 거기다가 향긋하면서도 이 아삭한 채소의 식감이랑 관자의 부드러움이랑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최상의 맛이. 이어서 맛볼 관자 요리는 고소한 버터에 촉촉하게 구워내는 관자 버터구이입니다. 어떡해요. 향이 벌써 맛있어. 그렇죠. 싱싱한 고소함이 이런 거랄까? 바로 여기 버터 관자구이 이 맛일 거예요. 버터 샤워를 마친 관자와 버섯을 한 번에 맛봅니다. 맛있죠? 관자가 익으니까 식감이 달라져서 또 그 씹는 맛이 그쵸? 재밌네요. 그렇죠. 좀 단단해진 식감이 또 굉장히 또 재밌죠. 네. 이게 치즈를 씹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고소함 때문에. 굉장히 원래 고급이지만 더 고급 음식 먹는 느낌. 와인 한 잔 필요한 것 같아요. 버터향 때문에. 맞아. 키조개 요리 하이라이트는 바로 키조개 샤브샤브. 숙주와 버섯, 그리고 이 집만의 비법 육수를 붓고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샤브샤브보다는 좀 약간 도톰하기 때문에 금방은 익지 않고요. 한 15초에서 20초가량 정도 이제 물에서 살랑살랑하고 있으면 이렇게 익어요. 바다에서 보물을 건지듯
뜨거운 육수에서 건져올린 키조개 관자, 과연 어떤 맛일까요? 먹을 때마다 이 안에 육수가 쫙쫙 흘러나와요. 샤브샤브에는 관자뿐만 아니라 키조개의 날개와 꼭지까지 함께 넣고 끓여주면 더욱 진한 풍미를 안겨준다고 합니다. 국물 맛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볼까요? 좋다. 개운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국물 맛있어서 텀블러에 넣고 마시고 싶다. 다니면서. 훌쩍훌쩍. 국물이면 국물, 관자면 관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맛이 좋으니 입이 쉴 새가 없습니다. 키조개는 3월부터 5월까지가 제철이거든요. 그러니까 늦지 않게 오셔서 한번 맛보세요. 안 그러면 내년까지 또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네,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죠. 빨리 오세요. 오세요. 봄날 특별한 추억도 쌓고 제철 진미를 맛보고 싶다면 보령으로의 여행 어떠신가요? 숲속의 기분 좋은 나무 향기와 함께하는 목재 문화 체험장과 보령 앞바다 깊은 곳에서 꺼낸 서해의 보물 키조개까지 이 보물 풍성하고 향기롭게 채워드립니다. 요게 떴네. 요거 사주면 우리 행배가 진짜 좋아할 텐데. 아직 안 팔렸어요. 아이고 예예. 딱 잡고 계시소. 딱 맺으니까. 예예. 그거 어디로 입금할까요? 예예예. 예. 오케이. 바로 보냅니다. 역시 역시 나는 똑똑해. 똑똑해. 아 예예. 방금 돈을 보냈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물건 꼭 보내주이소. 아이쿠 이런. 사기범에게 낚였네 낚였어. 나와는 상관없을 걸로 생각했던 사이버 범죄. 의외로 일상에서 쉽게 노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그 틈을 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포합니다.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요. 일상으로 파고든 사이버 범죄. 최근 발생 빈도가 급격히 늘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이 스마트 아파트가 아주 쉽게 해킹될 정도로 보안이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이버 범죄가 최근 3년 사이에 두 배나 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수법에 당하게 될까? 또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님! 선량한 시민인데, 예. 아니, 제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시켰는데 엉뚱한 게 왔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많습니까?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 사기 범죄입니다. 전체 사이버 범죄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이 메신저 피싱, 몽케 피싱 등 사이버 금융 범죄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사거든요. 요즘 그런 분들 많이 시잖아요. 아니,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당하는 그 수법,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수법은 물품 대금을 입금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가로채는 것입니다. 물품 대금을 송금했는데 수수료가 빠졌다는 등의 핑계로 재송금을 요구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만 가로채는 수법과 달리 희망하는 물건과 다른 질이 낮은 물건이나 벽돌, 쓰레기 등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범죄는 일명 재송금 수법. 처음 보낸 돈은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며 안심시킨 뒤 재송금을 요구하는데 응하게 되는 순간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당할 수 있고 피해 금액도 점점 불어난다는 사실.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억수로 많네. 얘. 아니, 그 안전거래 사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안전하겠죠? 의심 많은 구매자를 속이기 위해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결제케 하는 사기 수법도 자주 이용됩니다. 범죄자들이 안전결제 방식으로 결제하자고 제안한 후에 안전거래 사이트를 SNS 대화창에 링크 형식으로 보내고 접속을 유도하는데요. 안전결제 사이트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전결제 사이트의 주소와 약간 다르게 만든 가짜 사이트인 것이지요. 안전거래 사이트인 줄 알고 클릭해 들어갔는데 개인 명의로 된 계좌가 적혀 있다?
이는 100% 가짜라는 증거.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는 사이버 범죄. 혹시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무조건 조심하세요. 예, 보냈다고요? 예, 잠깐만요. 오, 이름이 다르네. 하긴 뭐 물건만 잘하면 되지 뭐 이름 다르면 뭐 어때? 아, 예, 알겠어요. 바로 입금할게요. 오, 드디어 구매리 끝. 떴네, 떴어. 바로 눌러야지. 암 눌러야지. 오케이. 이야, 좋아 좋아. 요새 아, 이렇게 싸게 나왔어? 이야, 이거 무조건 구매해야지. 좋아. 오케이. 그 인터넷 거래 사기 외에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그 사이버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메신저 피싱과 몽캠 피싱, 스미싱 등이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이란 어느 날 문자나 카톡으로 자녀가 엄마나 핸드폰 고장이 났어, 인증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링크를 누르거나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여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소액결제 등을 해서 큰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몽캠 피싱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함과 동시에 지인들에게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인 SMS와 피싱의 합성으로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거나 소액 결제를 하는 등의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주로 택배가 왔다는 문자나 코로나 방역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준다는 문자 등의 형태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엄마 아빠는 너무도 많죠. 포털 사이트 아이들을 해킹해 정보를 얻고 가족을 사칭할 수도 있으니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사기를 의심해 보세요. 이 나쁜 사이버 범죄 싹 다 뿌리 뽑아야 될 텐데 요거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정보 꿀팁 좀 전해 주시죠. 인터넷으로 물건을 거래할 때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 대면 거래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 대면 거래가 어렵다면 안전결제 방식을 이용한 구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기 전에 경찰청에서 제작한 사이버캅 앱이나 더치터라는 사이트 등에서 사기 계좌나 전화번호,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피싱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도저히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자녀나 지인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써 확인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보단 휴대폰으로 금융거래를 많이 하는 요즘 미리 악성앱 차단 어플을 설치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찰청 공식 어플 시티즌 코난 아시죠? 아니 그런데 잘 예방했음에도 아차하는 순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했을 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최대한 빨리 112로 신고하거나 송금한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대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체 확인서, 메신저 대화 내용,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지급정지 신청일 3일 안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조치와 어울러서 유출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즉시 정지시키고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스럽다면 금융감독원 소비자 정보 포털을 이용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인터넷 대출 신청을 제한할 수 있고요. 내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됐는지 확인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막 그 누구들 그 물건 판다고 해놓고 엉뚱한 데 보내고 막 이렇게 사이버 범죄 이러면 다 죽는 거야. 저희 경북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집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배야, 국민 여러분 다 보고 있지요. 사이버 수사대가 있는 한 사이버 범죄 일망타진은 기정사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 의심하기, 클릭 금지, 전화해서 확인하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사이버 범죄 예방 철저히 하자고요. 자, 이번엔 여수로 떠나볼까요? 예쁜 발레복을 입고 우아한 몸짓을 선보이는 발레리나.
아, 상상만 해도 정말 행복해지는데요. 여기 프리마돈나를 꿈꾸는 어린 발레리나 요정들이 있다고 해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인간의 몸을 도구로 아름다운 예술이 피어나는 발레. 어린 시절 한 번쯤 발레리나를 꿈꾸기도 하죠. 여기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애쓰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8살 소녀 다은이의 목표는 세계가 주목하는 프리마돈나. 11살 다연이도 감동을 전하는 무대를 꿈꾸며 비지땀을 흘리는데요. 우아한 몸짓으로 내일을 향해 날아가는 귀여운 꼬마 요정들을 소개합니다. 발레에 흠뻑 빠진 아이의 일상은 어떨까요? 다은이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노란 햇병아리처럼 귀여운 이 구역의 패셔니스타 서다은. 발레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전국 대회를 석권한 발레 영재입니다. 춤추는 게 너무 좋다는 다은이의 전용 무대에서 오늘의 공연을 시작해볼까요? 어떤 춤이든 보는 대로 흡수해버리는 우리의 꼬마 춤장. 전문 댄서 못지않은 정확한 동작과 귀여운 눈빛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죠. 어려서부터 흥이 많았던 다은이는 말보다 춤을 먼저 배웠고, 다은이의 1호 팬인 엄마는 춤이 정교해지는 것에서 아이의 성장을 실감했습니다. 다은이는 동요나 이제 노래 같은 걸 틀어주면은 그냥 혼자 막 엄청 막 흥이라고 하죠. 되게 흥도 느끼고 정말 신나게 많이 뛰기도 하고 거의 놀이를 이렇게 춤으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다은이. 아직은 엄마와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나이입니다. 다은이가 춤을 출 때 엄마는 관객이 되어주고, 다은이가 종이 접기를 할 때면 엄마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죠. 다은이는 발레가 왜 좋아?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드레스처럼 다 내려왔는데 발레는 약간 좀 이렇게 올라온 치마가 돼서 신기해. 아, 그랬구나. 그럼 다은이한테 발레는 뭐야? 사랑이는 행복이야. 사랑이는 행복이야? 아유, 말도 참 예쁘게 하죠. 저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성과도 좋을 수밖에요. 다은이는 지난해 말 두 차례 발레 대회에 출전했고 두 번 연속 수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해 나간 대회였는데도 놀라운 성과를 얻었죠. 저는 발레를 잘 모르지만 이제 다은이 발레를 보면 제가 감동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영상들도 또 보면 다은이가 그래도 발레를 못하진 않구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발레를 위해 태어난 이 아이는 음악을 듣고 스스로 안무를 짜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대표 가락 아리랑에 맞춰서 다은이만의 색깔로 선보이는 발레 작품 정말 멋있지 않나요? 발레가 참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은이가 너무 좋아하고 내 아이가 행복해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은이가 날마다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은 발레 스튜디오입니다.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발레를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다은이처럼 발레리나의 꿈을 키우기 위해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만난 3살 터울의 다연이 언니는 4살 무렵 발레를 시작해서 날마다 3시간씩 발레를 익히는 연습벌레입니다. 하나, 이, 둘, 이, 셋, 이, 네, 셋. 내려갈 때 무릎 더 펴야지. 무릎 더 쭉 풀어시키면서 내려가. 알았지? 다시 앞에 정면. 원, 투, 쓰리, 포. 하나, 이, 둘, 이, 셋, 이, 넷. 다연이는 제가 4살 때부터 본
친구인데, 아이인데 장점이 많아요. 너무 유연성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뛰어났어요. 타고날 정도로 뛰어나고 유연성이 있고로 아다지오라고 데베로페라든지 이런 아다지오 동작들을 너무 잘 훌륭하게 해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체형인데 거기에 비해 파워도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다현이도 굉장히 기대되는 발레리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연하면서도 힘이 있는 다현이는 어떤 자세든 흐트러짐 없이 꼼꼼하게 해냅니다. 수업 시간이면 다현이는 늘 다현이 언니 옆에 있으려고 하는데요. 언니를 보면서 자세를 바로잡고 시선을 처리하는 방법도 배우죠.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중입니다. 해가 저물어버린 저녁까지도 아이들의 연습은 계속됩니다. 다현이와 다현이는 4월에 있을 발레 콩쿠르에 출전하는데요. 기본기를 단단히 쌓아야 하고 작품 연습도 해야 하니까 연습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동작에 기나긴 연습까지 지칠 법도 하지만 피곤한 표정 한번 보이지 않는 아이들인데요. 발레리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차곡차곡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한 천상 요정들입니다. 대회 준비하는 샌드위치 했는데 대회를 나가서 우승하니까 기분도 좋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발레하면은 사람들이 좀 저보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몸의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전하는 예술 발레. 발레는 아이들의 꿈이 되었고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고된 연습의 시간들이 응축되어 마침내 하늘 높이 비상할 우리의 발레리나들. 그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해볼까요? 정성군 사부급의 한폐교입니다. 8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초등학교 건물이죠. 지난 2014년 새로운 곳으로 학교가 이전하면서 제잘되던 아이들 소리가 사라진 빈 건물. 하지만 아직도 교실 안엔 아이들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쓰임을 다한 옛 학교는 사북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을 가득 안고 있죠. 그렇게 쓸쓸한 시간을 보내던 옛 학교. 그런데 모처럼 학교 운동장이 분주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외로이 서 있던 폐교에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요. 그리고 퍼포먼스와 멋진 작품들까지. 철거를 앞둔 사북초등학교와 이별을 맞기 전 졸업식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추억과 이야기 가득한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옛 사부초등학교 건물은 오는 5월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1941년에 만들어진 이 사부 국민학교죠. 국민학교가 이제 곧 철거가 될 예정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학생들이 배출이 됐고 그 친구들이 정말 전국에 나가서 동량으로서 다 자랐는데 이 건물이 이제 조만간 철거되는 것을 다 같이 사람들이 그냥 보낼 수는 없다. 뭔가 뜻깊은 행사를 좀 해야 될 게 아닌가 해서 지역 출신의 예술가들하고 한 1년여 동안 협의를 했어요. 하면서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센터는 지원만 하고 예술가들 스스로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사북 초등학교 이 구 건물 이거를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뜻깊은 졸업식을 거행하는 걸로써 예술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북초등학교는 지난 1941년 사북간이학교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현재 여기 장학생 때 이 자리에 한 두 칸, 이쪽이 한 두 칸 정도 있었습니다. 예. 이 주위로 사과나무하고 벚꽃나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회 할 때 사과를 여섯 개씩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의 뭐 그냥 산촌이죠. 산촌인데 이제 광산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부터
이 지역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집도 드문드문 뭐 한 세 집인가 네 집인가 있고 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개굴에 뭐 메기, 뱀장어 막 그런 거 있고 물도 막고 학교 갔다 와서는 거기서 목욕도 하고 이랬는데 뱀장어도 있었어요? 뱀장어도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시방 광산이 돌아가지고 그 뭐 물이 그만 꺼멓게 되고 그리고는 이때만은 인지는 그래도 카지노 광산이 없어지면서 카지노를 대척해가지고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저 멀리 사북초등학교 보이시죠? 마을엔 우리나라 최대의 민영 탄광이었던 동원 탄자가 있었습니다. 탄광 경기가 한창이던 때엔 무려 4천여 명의 광부들이 하루 종일 석탄을 캐던 동네였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얘기해 내가 뭐 놀던 곳이지. 천방지축에 뛰어놀던 곳이고 또 꿈과 희망을 갖고 유년 시절을 보냈던 시기인데 이렇게 이제 철거가 되니까 역사에 묻히는 아쉽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아쉽죠. 이 건물이라는 게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 수많은 학생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또 선생님과의 추억,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게다가 1941년에 만들었다는 얘기는 석탄을 떼던 시대, 장작 떼던 시대에서 정말 기름을 때리고 지금 이런 IT 혁명까지 그 모든 역사를 저 건물이 저는 간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는 아쉬움도 물론 있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역의 미래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도시재생이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지역의 앞날과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잘가 사북초등학교. 4인 4색, 4명의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꾸미는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알록달록하고 즐거웠던 운동장에 놀이기구를 재현을 했고요. 사북 출신으로 사북의 특성을 살린 회화 작품을 주로 그리는 최승선 작가가 운동장을 채웠습니다. 이게 이 친구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같이 다닌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아버지 광산 때문에 이쪽으로 네. 왔고 또 여기서 3, 4, 5학년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생활 기록부를 제가 이제 그 위임을 받아서 출력을 받고 또 사진은 초등학교 때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 예. 이제 사진기가 없다 보니 예. 학교 학예회 때 그런 장면 일부를 예, 이렇게 담아서 그렸어요. 졸업 사진 속의 아이들 그리고 조세희 작가가 카메라에 담은 광산마을 어느 소년은 최승선 작가의 손끝을 통해 다시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장은 교실보다 더 신나는 장소였죠. 마을과 자연을 잇는 커다란 운동장에 옛 추억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대형 사진 하나. 학교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 현수막은 중앙에 이제 졸업식이 끝난 교실 풍경으로 걸었고요. 올해 졸업한 학생 중에 사진을 아직 찍지 못한 가족을 섭외를 했었고 올해 사북초등학교 졸업생 가족과 함께 이곳 옛 학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50장으로 나누고 사진을 벽에 바르는 데에 온 가족들이 함께 해줬는데요. 지업사를 운영하는 부모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50장으로 나눈 대형 사진을 3층 건물 벽면에 붙일 참인데요. 크레인까지 동원해 벽에 도배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꼬박 이틀, 15시간이 소요됐죠. 가족 사진을 찍고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어떤 그 아쉬운 감정보다 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제가 졸업할 때 그런 감정이 들었던 걸 기억을 하고 그런 감정들 위주로 작업을 한 거예요. 학교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거품처럼 피어난 흰 풍선들. 방울이 이제 언제 터져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것들인 것 동시에 저희 동심에 자극하는 저희 기억 속에서 뛰어놀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북초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북초등학교 출신인 진주영 작가는 고향 사북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습니다. 제가 일기장을 보면서 이제 사부초등학교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다 이렇게 정독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비눗방울을 뛰어놀았던 그런 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때 썼던 그 글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에 드로잉이랑 같이 접목을 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비눗방울 불며 마냥 행복했던 어린 시절.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추억 담은 풍선은 높이 솟아오릅니다. 저는 조금 더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좀 아끼고 이걸 어떻게 재탄생시키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제 예술가들의 역할인 것 같고 이것들을 좀 같이 주변에서 협력해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장 한편 낯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독특한 몸짓에 매력적인 퍼포먼스.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은 어느새 예술 무대입니다. 보기 드문 공연에 사람들 눈길이 쏠리죠. 향수라는 거를 저희는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억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소멸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좋은 향기가 나는 학교의 느낌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예쁘게 즐겁게 너무 우울하지 않게 그냥 예, 그렇게 가볍게 보내주는 작업에 치중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추억과 이야기 가득한 옛 교정에서 펼친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와 공연. 이젠 정말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죠. 역할을 다한 이곳은 이제 사라지지만 사람들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옛 사북초등학교를 아끼는 사람들의 저마다의 그리움으로 말이죠. 잘 가, 사북초등학교. 고기가 먹고 싶지만 흰 옷이라 기름이 튀는 건 곤란하지. 굽는 것만 삼겹살인가? 오늘은 부드러운 삼겹살 먹으러 가야지. 먹자 골목이 괜히 먹자 골목인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성공하니 먹자 골목이지. 사장님, 인기 있는 메뉴가 뭐예요? 보쌈 세트인데요. 국수까지 나와서 인기가 가장 많아요. 보쌈에 국수까지? 이거 주세요. 주문 들어올 때마다 고기를 수시로 삶기 때문에 잡내가 없습니다. 우와, 색깔 좀 봐. 아, 침 넘어간다. 보쌈엔 김치가 생명이죠. 저희는 국내산 고춧가루만 사용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담그고 있어요. 밑반찬도 엄청 푸짐하네. 여기 있는 반찬에 다 먹어봐야지. 기본 반찬에 순두부찌개가 있잖아. 와, 대박. 저 사람도 나처럼 점심 먹으러 나왔나 보네.
다들 맛있게 먹는 그 나도 칠 수 없지. 시작은 정통법으로 간다. 하이라이트는 김치에 싸 먹기. 아, 진짜 맛있어. 아, 차만 안 가져왔으면 한 잔 하는 건데. 참, 세트에는 국수도 있다고 했지? 저희가 원래 국수 가게로 시작을 해서 국수가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국수 메뉴가 다양했구나. 잔치냐 비빔이냐 고민 대신 어떻게 먹어야 하나 행복한 고민. 보쌈에다가 비빔국수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최고로 맛있는 조합이에요. 색깔부터 궁합이 최고다. 맛없을 수가 없지. 이대로 집에 가긴 아쉬운데. 그렇다면 나를 위한 선물이다. 분위기도 낼 겸 밖에 앉을까? 아니면 안쪽에 앉을까? 어디든 다 좋겠네.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딱 양림동이야. 사진 맛집은 곧 음식 맛집.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 저희는 방울토마토가 들어간 오일 파스타하고요. 수비드한 로스트 포크, 이 두 가지 메뉴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비드? 나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수비드라는 게 진공 포장한 고기를 저온의 물에서 장시간 동안 숙성 조리를 한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고기의 질감이 더 부드러워지고 고기가 가지고 있는 풍미를 한층 더 상승시켜 줄 수 있어서 그 조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에도 품격이 있다. 고기에는 또 사이드가 빠질 수 없지. 이런 곳은 코스로 즐겨야 해.
로스트 포크는 저희가 삼겹살 부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계 부분이 같이 있다 보니까 밑에 깔려있는 양파절임을 같이 드셔서 그런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옆에 있는 고소한 고물가루랑 야채는 드시는 중간에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다 같이 먹을래요. 혼자 먹어도 맛있고 둘이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 완벽한 하루 끝! 네, 미세먼지와 꽃가루 가득한 봄날엔 삼겹살만한 게 또 없잖아요. 요리 방법에 따라서 또 맛이 정말 달라지는데요. 혹시 아직 식사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오늘 저녁으로는 이 삼겹살 어떨까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춘, 빛나는 무대로 나오다. 제주를 빛낼 재능과 열정이 가득한 청년 예술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